야,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뮤비를 한번 찍어보네요. 멋있죠? 첫 촬영을 맡게 된 진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파트너인 비둘기가 저기 화살을 맞고 죽어 있군요. 저기 한번 찍어주세요. 어디로 가야 하죠, 비둘기. 푸르른 자연, 이런 데서 살면 참 덥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컷! 기린이 도와줘야 할 텐데, 기린이 좋아서 계속 지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왔을 때 동물 친구들이 저를 도와줘야 돼요. 진영 가족, 진영 내 가족, 그런 부분들. 성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다가 저에게 특별한 힘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뭐 악마다 속박을 하고 결국 그 성벽에서 내쫓습니다. 아, 방금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챙겨준 사람이 맞네. 아까보다 배로 더 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갈량의 힘! 이건 된 건 같고 그런지한 느낌으로 가서 입어봤어요. 오늘 뭔가 이렇게 좋은 뷰에서 제 파트를 찍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뮤비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약 서너 명의 아이들과 촬영한다는 것은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었고, 오늘 왜 이렇게 고지가냐. 엘레이라고 얇은 옷만 가지고 왔다. 또 다시 때 오웬 시네마 세 번째 날이고요. 니나라고 제 여동생이랑 같이 찍고 있습니다. 레디. 네. 가시들인데 정말 날카로운 가시가 제 목에 계속 남겨져 있는. 이제 아미분들이 하는 그런 해석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정말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해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이 해석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해보자 이거지. Bring the pain. 이번 뮤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콘티와 이런 모든 것들 다 봤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기대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와준 친구도 너무 고마웠고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은 이제 단체 촬영이 있으니까 내일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네, 마지막 날 촬영입니다. 불만 좀 없는 약간 그랜드 캐년 이런 느낌이냐? 미니멀 캐년. 거의 바로 될 거야. 지금 한번 보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내셨나요? 뭔가 여기 남준이의 가위바위보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촬영 전 보여주고요. 뮤직비디오 중간에 이제 본문에 들어갈 이제 안무를 촬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컷! 오케이, 집에 갑시다. 와, 드디어! 끝났습니다. 뮤비 끝났어요. 대장정이었어요. 일주일 넘게 찍은 최초의 뮤비들입니다. 근데 최초죠. 한국에서 또 처음으로 또 뮤비를 찍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오프에요, 오프. 그리고 저희 이제 도와주는 우리 댄서 친구들, 또 스태프분들. 아, 거랩. 미스터 솔! 미스터 솔! 아, 지금 안 들리는 척 하시는데 되게 좋아하고 계셔요. 역대급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팬 여러분들께서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컴백 좋아해주고 나오겠습니다. 저희들의 춤에 정점을 찍은 저희는 이제 활동으로 아미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오음으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오!